공룡 자전거 게임은 12번째 경기죠. 12번째 자전거 게임인데 공룡 자전거 제도가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. 이 게임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적 배경으로 하여 공룡 자전거의 제작과 설치 및 운용 그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런 AI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. 상당히 창의성을 발휘해서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란에 기본적인 시스템 아키텍처가 제시가 됩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그걸 보시고 그것보다 더 나은 방안 제주도 내에 자전거 길을 그래서 도로 자전거의 전용 도로의 설치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설계 계획안을 작성하는 게임이고 좋기로는 자전거 자체의 디자인도 포함을 하면 더욱더 바람직하죠. 물론 그 모든 정보들은 상세 정보란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. 그 제시하는 것을 보시고 토대로 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. 2008년 10월 달에 진행되는 게임이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죠.